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섬김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어찌됐든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섬김받도록 되어 있는 패턴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2차 대전 때 4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미국은 병력이 부족했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각 지방의 청년들은 영장을 받은 후에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떠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워싱턴에도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 가운데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청년들을 향해서 봉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청년들이 그 추위에 마시고 은기를 회복하도록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친히 그가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청년 하나가 그 노인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당시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깜짝 놀라서 카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가 어릴 때 걸렸던 소아마비가 재발되어서 다리를 절룩였고 나중에는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육체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으로 나와 영장을 받아 전쟁도 떠나는 청년들에게 코코아, 뜨거운 코코아를 마시겠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친히 따라온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섬김에 위대한 우리가 그 진면목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섬기는 분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그는 본체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본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헬라운 아르케라고 한 말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고 만물이 태동된 그 시점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근본 그렇게 우리 말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상상할 수 없이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섬김을 위해서 보호자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앉으셨던 자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었습니다. 영화롭고 찬란한 자리입니다. 보통 세상 왕들처럼 제한된 기간만 앉으시는 자리가 아니라 보통 세상의 왕들은 뭐 10년, 20년 뭐 많이 앉는 분들은 더 앉겠습니다. 언젠가 내려오는 제한적인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앉으시는 자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잠깐 내려오셨다.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비우셨다고 하는 말의 뜻은 근본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된 권리와 행사를 잠시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솔한 의미에서 진정성이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어야만 진정성 있는 섬김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으신 진솔한 모습을 주님의 공생을 통하여 엿볼 수가 있는데, 그는 사람이 되셨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성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포기할 수도 없으시고요. 그랬기에 귀신들이 놀라 외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 벌써 나에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한결같이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열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공관복음의 여러 개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다와 파도도 그의 명령을 순복할 수가 없었다, 순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주인의 명령 앞에 순복할 수가 없게 되었다. 순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도 주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잔잔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나이 같은 악세사리들을 우리가 비워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섬김의 진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비우셨는데 우리 어떻게 못 비우겠어요? 비우지 않은 것은 엄격한 의미의 섬김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형상을 본 자가 없어요. 그는 형상을 갖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육신의 형상을 친히 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거룩한 빛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요 수치스러움입니다. 형상에 침략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형상에 매일 수 없는 자유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형상에 육신의 형상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수치고 부끄러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도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 섬기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참으로 주님의 섬김을 본받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는 일이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오셨어요.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실 분이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서 삶의 본분을 설명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성공만 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이름을 더 높이고 싶다든지 이런 욕망을 필요하신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가장 그가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우셨고 하나님의 뜻만을 포커스를 맞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짧은 공생을 살아가신 오로지 소원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것을 이루는 것에 그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형제는 자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뭐 서양 사람들처럼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소명만을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룩하고 절대적인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빈스한 사람들은 돈을 벌이기도 하고 아니면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이, 그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이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삶,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목적을 원활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돈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성공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지위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자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자리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존재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만 위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잘 사는 삶이요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을 섬기시는 삶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 뭐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은 세상의 문화는 정반대를 추구하는 일일 수 있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옛날처럼 드러나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된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역시 뚜렷한 계급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지식인과 비지식인, 누리는 자와 고통당한 자, 이런 부리로 나눌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소위 갖지 못한 자, 소유하지 못한 자는 스스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뭐 칼부림도 나고 뭐 스트라이크도 많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막 좀 포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뉴스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눌린 자들 아니겠어요? 뭐 눌린다고 해서 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만은 성공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눌린 사람은 소위 가지지 못한 자 아니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자, 지위가 없는 자, 뭐 많이 배우지 못한 이런 자들이 대체로 그런 일을 하지 않나요? 소위 진이 갖지 못한다는 스스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소위 없는 자는 참석하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에 집회를 갈 때 아니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가람이가 호텔에 근무하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아주 좋은 호텔을 예약해 줍니다. 얼마나 삐까삐까하는 호텔이니까 카나다 집회를 갔는데도 카나다의 그 첸돌에 막 가장 좋은 막 호텔이더라고요. 막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호텔이에요. 그런 호텔 아주 싼 값에 들어가니까 저를 초청하는 교회 무진장 좋아하죠. 강사 대접할 때 호텔 싼 호텔 뭐 싼 펜션 수준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하면 되니까 그런 호텔은 개인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돈을 내고 들어가겠어요. 가족이라는 혜택을 받아서 아주 저렴하게 저는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면 가격은 아주 저렴하겠지만은 참 가격이 저렴해서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혜택을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괜히 좀 주눅이 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분의 일밖에 안 내고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그것은 뭐 제재가 되지 않고 아무리 뭐 타당하게 이용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는 좀 깨름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100% 돈을 다 내고 들어가서 뭐 해야
막 전혀 그런 게 없을 텐데 혜택을 받고 내가 여기서 시설물을 이용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역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가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스스로 가지도 못해요. 가지도 않고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연히 그어진 선이요 차이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인식의 팽배한 세상에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해서 상대방에게 크게 피할해야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팽배한 세상에서 스스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는 참 우리가 처하기가 어려운 자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명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그 주님은 이웃을 바라볼 때 표피적인 면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내면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그의 보이지 않는 영적 속성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가득하게 머물러 있는 영적 품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 요소만 표피적인 모습만 보고 간단하게 무시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된다고는 가르침입니다. 그 역시 나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지으셨고 귀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그도 케어하시는 존재라고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삶.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약 70억 인생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깊은 산속에 가도 거기 마을이 있어요. 어디 가도 사람을 만나지 못할 장소는 없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는 천하게 여김을 받는 시대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보다 연약한 이웃이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때 그 이웃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마지막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보다 그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엄청난 사랑의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는 우리를 섬기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의 정수가 어떤 것인가를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김의 정수야말로 섬긴 대상을 위해 희생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주이고 심지어는 자존심도 포기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의 자리로 또한 내려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은 절대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지에 섬기서 나간 사람은 오지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먹어야 선교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복에도 먹어야 되고 뭐 안 먹을 수가 없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면에 산고 사람이 현재 융화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올 때도 뭐 그냥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왜냐하면 막
옛날 60년대도 보면은 그 서양 사람도 우리 같이 땅바닥에서 앉아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꼭 안락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앉아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안락의자 없으면 안 된대요. 또 침대가 없으면 땅바닥은 절대로 못 잔대요. 그래서 그런 짐들을 막 선교사 뭐 아프리카 가도 마찬가지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가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 기본 도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도 그냥 땅바닥에서 누워 잘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손으로 밥을 움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선교사로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 우리 문화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처럼 잘 정할 수 있는 선교사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이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문화를 하나님께서 창출해 가셨는가 하셨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섬긴 대상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대상과 맞춰야만 합니다. 데미아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가 하와이에 선교하러 갔는데 벨지움 사람인데 그곳은 문둥이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 건강합니까? 우리에게 속 편한 소리 한다고. 당신같이 당신도 우리같이 나병에 걸려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에 일부러 나병 환자의 균을 이식시켜서 문둥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자 저는 감동하여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린 나만 장군을 기억합니다. 그는 문둥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방문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던 그 아람의 공신이고 현재 국방장관의 자리에 앉아있었던 막강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좀 고쳐보겠다 했더니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지참하고 갖다 주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아람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강한 국가의 장관으로 위엄 있는 모습으로 수많은 예물들과 또 고침을 받으면 선물로 줄 예물들과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보무당당하게 이스라엘 방문해서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갖다 줬습니다.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문둥병을 사람이 고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아람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핑계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들었던 저 멀리의 기도원에 있었던 엘리사는 왜 그걸 가지고 걱정하신가 왕이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먼 시골까지 이 나만 장군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며칠을 걸려서 갔을 거예요. 가면서 생각을 내가 아람의 2인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하기만 하면 그 앞에 그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맨발 벗고 뛰어나서 나에게 나를 환영하고 나를 나의 어떤 그 문둥병에 걸린 그런 그 상처에 손을 안차라면서 기도해서 고칠 것이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상상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갔더니 코빼기도 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 계하시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7분 들어가 씻으러 가십니다. 그러면은 고침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 먼 길을 병을 고침 받는다라는 소망 때문에 엘리사 선지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베기지 아니하고 그의 종이 나와서 그런 간단하게 요단강에 7분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무시한다. 사람에게 무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확 돌게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도의 강은 얼마지 많이 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막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밑자 본전 아닙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병을 고친다는데 그 정도 자존심은 감내되지 않겠습니까? 극구 말림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려 땅바닥으로 내려왔고 땅바닥에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또 물속으로 푹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일곱 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계속 들어갔다 나왔어요 했더니 여섯 번째 들어갈 때도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표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이 어린 나이의 살처럼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 기적이랍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려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내려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봉사나 헌신도 내려간 일입니다. 내려갈 때 여러분이 내려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건강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막 자꾸 일어나는 건 뭐예요? 올라가려고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하는 자리는 화합이 있고 하모니가 있고 화평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불화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세상은 언제든지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내려가기를 열망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공생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역할 모델이에요. 마지막으로 섬김의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 자신도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인생을 구원하시려 작정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흉악한 죄인으로 덮어씌워서 십자가 달려 벌거벗긴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게 되었을 때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세 시간 동안 온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 완전히 그 주변을 덮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처참한 광경 하나님도 보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로 내려가서 이웃을 섬길 때 크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섬기는 일이야말로 섬긴 대상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섬길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란 주님을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섬김의 위대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름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섬김의 대명사가 되신 분입니다. 아마도 인생들에게 섬김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룩한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70년대 어느 분이 현대적 기업 경영도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되어져야만 된다. 오히려 사장이 사원을 섬기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져야만 된다라고 책을 써서 경영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하모니가 안 되니까 스트라이크 많이 일어나니까 그 책에 영향을 받고 그럼 이렇게 한번 반대로 한번 시행해보자. 내가 내려가서 사원들을 섬기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경영인들이 CEO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원을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골몰하는 경영을 일구어 나간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드렸습니다. 힘이 없어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섬기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고 섬기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다. 섬기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은 존경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강력하게 섬기는 사람이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추구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놀라운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러면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 문화보다 반대하는 그런 아버지 문화가 아버지면 이루어진 곳입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겨야 된다고 주님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이 귀한 교훈을 가르침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그 받은 대로 교훈 받은 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로마 한인교회가 더욱더 영적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